프리버드에서 준비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패키지 제1탄. 반갑습니다, 김회장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패키지는 싱어송라이터 홈레코딩 패키지인데요. 싱어송라이터 패키지라고 하면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노래도 녹음할 수 있고 본인만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키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올인원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마이크에서 시작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건반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패키지만 구매를 하시면 바로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십니다. 자, 그럼 싱어송라이터 패키지 A의 구성품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워낙 유명한 장비죠. 로데에서 나온 NT1A 패키지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쇼크 마운트와 핫필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데 NT1A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른 주파수 역대 그리고 확실한 퀄리티를 가지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 상품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는 프리소너스 오디오 박스 USB 96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인을 지원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녹음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 좋고, 특히 이쪽에 보시면 모니터 믹서, 즉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노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또 워낙에 유명한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넥타에서 나온 임팩트 LX61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마스터 건반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미디를 하거나 홈레코딩을 할 때 필요로 한 장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터치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더를 통해서 DAW의 정보를 조절하거나 노브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상악기의 각 톤을 조정하는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프리소너스의 에리스 3.5라고 하는 모니터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많다 보니까 에리스 3.5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설치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라인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받으시고 설치하시고 바로 연주하면서 녹음을 하실 수 있는 풀 패키지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상품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 패키지로 패키지 할인가 적용 시 825,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이 싱어송라이터 패키지 A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듬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찍으려고 하는 리듬에 클랩이 들어가는데 클랩 비트를 먼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킥과 스네어의 소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큐베이스라는 DAW에서 지원하는 퀀타이즈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방금 찍은 트랙들을 박자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Q 단축키로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사비 부분에 들어갈 하이햇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스 베이스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렉 기타를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패키지 A를 활용해서 간단한 녹음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싱어송라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거나 혹은 좀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